뭐하는 랩송에 제가 뭐하게요? 제가 뭐하게요? 아니 최환영 씨, 당신은 뭐해? 똑같이 보죠 뭐. 혹시 힘든 점 없어요? 너무 힘들어요. 많아요, 많아요. 다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너무 신경 써야 되고 솔직히 처음 차리고 지금까지도 조금 왜 차린지 혹시 영입을 한다 그러면 네. 이 중에서 굳이 영입을 해야 될까? 정말 바보스러운 질문인데? 굳이 네 명밖에 없어요. 여기 네 명밖에 없어요. 아 진짜요? 네. 어머. 이쪽 괜찮고 네. 봉태규는 거의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니까 각시대로 얘가 할 거고. 네. 할수 아니 되게 괜찮은데 동현 오빠는 요새 좀 괜찮아지고 구랑 오빠도 너무 괜찮아서 지금 또 중간 살짝 힘들었다가. 아니 난 위험도가 다시... 많이 좀 제거가 됐어요. 아 그렇죠. 네, 살짝 그런 거 네. 같아요. 올라가면 되니까. 한 번씩 네. 그 상처를 겪은 사람 더 이상 네. 이제 큰 일을. 그렇진 않더라고. 민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. 네. 저는 중국도. 수영 씨는 제가 할 얘기가 많은 게 예전 저희 사무실 매니저 네. 분이 지금 하고 계세요. 아, 그래요? 네. 아이리스토에서 뭐 그 섹시 킬러. 섹시 킬러. 그게 아니 근데 뭐 진짜 섹시 액션의 진수라고 그러는데 섹시 액션은 뭐예요? 본인이 얘기를 하는 건 되게 궁금하네. 섹시 액션은 뭐예요? 왜 여자 액션을 하더라도 좀 섹시해야 되잖아요. 그래 왜 막 킬빌 같은 거 봐도 되게 막 섹시하잖아. 죽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폼 잡고 있을 때 다리 그게 중요해요. 그게 이렇게 이렇게 딱 죽이 막 이렇게 네. 죽였다 네. 이렇게 죽이고 나서 눈빛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흐트러져가지고 이렇게 아 그런 것도 이렇게 아 거친 숨을 거친 숨 약간 땀에 젖어 있고 네 땀이랑 네. 별명이 거친 숨소리였어요. 그게 섹시 액션이구나. 저는 또 이렇게 죽인다면 뭐, 아, 그래도 뭐 이렇게. 섹시 액션이 섹시 액션이면. 사실 웬일로 출연하신 거예요? 여기 풍문으로 들었어 이거 있잖아요.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럼 제가 풍문하면 노안 종결자 이런 거 노안 제가 인정했거든요. 제 이제 노안이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어려졌어요. 어려졌다는 소리 좀 많이 들어요. 그래서 아, 제 풍문이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정말 근데 센 풍문은 걱정하지 마세요. 제가 아우 여기 공기자 장난 아니에요? 장난 아니에요. 본격 카드라 토크 풍문으로 들었어. 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네. 그런 예 사실 연예인 스스로 나와서 이런 데 나와서 자신의 풍문도 좀 확인해보고 아닌 것도 해명하고 그렇죠.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. 오늘 뭐 준비가 됐죠? 아 오늘요? 예. 진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나오신 게스트분들 거의 뭐 물반 고기다. 아하. 그리고 여기서 제가 미리 방송 전에 얘기 안 했는데 저는 서인영 씨랑 되게 친한 분이랑도 아닙니다. 아 그래? 아, 네. 아, 네. 그런 거 싫어요. 인맥이 연결돼 있는. 첫 번째 풍문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. 대한민국 골든미스의 희망, 독실의 아이콘 안문석 씨. 자, 아직까지 독신이에요. 네. 네. 하지만.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은 합니다. 한국 남자 말고 외국 남자랑만 사귄다. 아~ 연예계 여성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. 요즘 뭐 전혀 그런 게 이상하지 않죠. 사귀어보기도 하고. 그렇죠. 아, 왜 그런가? 네. 그리고 만나보기도 하고 또 제 취향도 어떻게 보면 솔직히 100% 우리 한국 남자보다는 외국 남자가 더 맞아요. 100%? 네. 아, 그래요? 제가 자주 이제 가족들 때문에 외국을 나가다 보니까 접할 기회도 많았고 네네. 그리고 또 실제로 외국에서 또 사귀어보기도 했고 아하.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게 이제 언어가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이게 대화가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. 제일 힘들었던 거는 실제로 보면서 얘기하면 눈빛으로나 어떻게라도 얘기가 되죠. 가능하잖아요. 표현도 그쵸. 가능하고.
이게 전화상으로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. 그 사람 표정도 볼 수도 없고. 근데 최근 연애 상대가 호주인이라고 들었는데.